오케이. 테스트. 텍사스주 박람회에서의 즐거움. 뭐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그런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So fun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디에서 At the State Fair. 뭐이 박람회라는 단어 중요하죠. Fair. The State Fair. 그다음에 뭐 텍사스 주니까 At the State Fair in of Texas 하면 되겠네요. 뭘까? Fun at the State Fair of Texas. Fun at the State Fair of Texas. 이과 제목이고요. 자기소개하죠? Hi, I'm Eddie Parker. My name is Eddie Parker. I am Eddie Parker. 되겠죠? Hi, I'm Eddie Parker. 예, 자기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텍사스 댈러스에 살고 있다. 팩트니까 계속해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 got leave 한다. 그다음에 어느 동네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텍사스 댈러스의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풀 필요할 거고 in Dallas, Texas 이렇게 얘기하죠. I live in Dallas, Texas. 오케이, 그다음 뭐 지금 저는 아, 제 가족과 저는 텍사스주 박람회장에 있다. 지금 뭐 현재 사실이니까 계속해서 현재 시제고요. 뭐, now. My family and I 하면 되겠네요. My family and I. 나의 가족과 내가 뭐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있다란 뜻의 비동사는 we are 와야 되겠죠. My family and I are. 그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at the state fair 하면 되겠네요. At the state fair of Texas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전치사 at이라든지 뭐 of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at라든지 of 뭐 여기 are 이런 것도 신경 쓰면 되겠죠. My family and I are 우리가 있다. At the state fair 뭐 fair라는 단어 뭐 공정한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이런 뜻도 있는데 fair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박람회라는 뜻이 있다는 거 fair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두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다음에 다음 문장. 이 박람회는 130년이 넘었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박람회다. 박람회에 대한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시제 현대겠고요. 그다음에 뭐 130년 이상 이런 표현할 때뭐 more than over 뭐 more than 130 years라든지 over 130 years 이런 표현들 나온다겠습니다. 그래서 the fair is 현재 시제 맞죠? 예, over 썼네요. over 또는 more than 130 years and years old and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뭐 최상급 표현이죠. and it's the 최상급이 더 좋아하죠. it's the biggest fair 네, 그렇죠. it's the biggest fair 그다음에 미국에서 in the America in the United States 하면 되겠죠. in the USA 했네요. the fair is over 뭐뭐 이상 되었다 이런 표현할 때 오버라든지 또는 뭐 more than이라든지 130 years old and 뭐더 fair 되셔왔고요. 최상급 표현 the biggest fair in the USA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over 대신에 more than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시제 어떤 사실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s 최상급 표현 the biggest fair 최상급 표현에서 뭐 뒤에 이렇게 최상급 표현이 뒤에 최상급 표현 뒤에 좋아하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뭐 이거 어디에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전치사 in 플러스 단수 명사랍니다. in 플러스 단수 명사
이렇게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이런 거쓸 수도 있고요. 또는 of 플러스 복수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of 플러스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of 플러스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요 경우에는 어떤 것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뭐 of 여기다 of를 쓰면 of all the fairs 이런 식으로 모든 박람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도 최상급 정리하면 최상급 뒤에 in 플러스 단수명사 쓰면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떠어떠하다고요 어떠어떠하다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of 플러스 복수명사 쓰면 뭐뭐들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들 중에서 이 문장에는 뭐뭐뭐 이상이라는 표현, 그다음 전체적으로 어떤 팩트니까 현재 시제, 최상급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Okay, the fair is over 103 years old and it's the biggest fair in the USA. Okay, 그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뭐 얘기냐? 자, 제가 뭐 해드릴게요 표현이네요.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I will show you around.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I'll show you around. 뭐 여기서는 구경시켜주다라는 표현. 뭐 여기서는 쓸게 없는데. 뭐 구경시켜주다란 show around고요. 뭐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니까 뭐 let m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Let me show you around. 쓴다고 말하시냐? 잠깐만요. Let me show you around라든지 뭐 또는 뭐 may I 이런 거 써서 물음표를 끝낼 수도 있겠죠. May I show you around 이런 식으로 뭐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 Let me show you around. I will show you around. May I show you around? Follow me. 따라오세요. 구경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뭐 follow me 이거죠. Follow me.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한 호흡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fun 즐거운 시간 at the State Fair of Texas 뭐 이런 전치사들 조심하시고요. 어디 어디에서니까 에시고요. 텍사스의 State Fair니까 전치사 of고요. 뭐뭐 의란 뜻이죠. 텍사스의 State Fair 뭐 State가 주란 뜻이고요. Fair가 여기선 박람회란 뜻이지만 그 이외에도 뭐 박람회 이외에 뭐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도 있고요. 공정한 공평한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페어 주의해야 될 단어고 다양한 의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쭉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뭐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 조금 뭐 미래 시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팩트 The State Fair of Texas에 대한 사실을 쭉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I'm Eddie Parker 등장인물 이름 알아두시고요 I live 전치사 in Dallas, Texas 우리말하고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말 해석은 텍사스 댈러스 뭐 여기에 도시 이름이고요
이게 스테이트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죠. 이게 시티의 이름이고. 우리는 텍사스 주 댈러스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작은 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I live in Dallas, Texas. 나는 텍사스 주의 댈러스 지방에 살고 있고 에디 파커에 대한 사실. 에디 파커 lives. Where does Eddie Parker live? He lives in Dallas, Texas. 그다음에 now my family and I are. We are죠 이거.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있다. 어디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하려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여기서는 at the State Fair of Texas. 텍사스 주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The fair is over 130 years old.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란 말이죠. 130년 전통. 뭐 over 대신에 more than 이런 거쓸수 있고요. 반대말은 under라든지 less than 뭐뭐 이하라는 뜻이죠. 이건 under less than 뭐뭐 이하 than입니다. over 130 years old and it's 최상급 표현 it's the biggest fair 하면 되겠죠. It's the biggest fair in the USA. 어디 어디에서 하니까 전체 in 썼죠. 미국에서. 그다음 최상급 표현 가장 어떠했다는 표현. 최상급 표현은 이렇게 어디 어디에서 할때 in 플러스 단수 명사, 그다음에 뭐뭐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복수 명사 이런 거 쓴다고 했습니다. I show you around, 뭐 show around 구경시켜 주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을 구경시켜 줄 테니까 follow me,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염소들 좀 보세요 이러네요. 뭐, look at the goats 하면 되겠죠. Look at the goats here. 일단 박람회장에 염소들이 있어요. 뭐뭐를 봐라. Look at the goats here. 오케이 염소 쇼다. 뭐 소개하는 표현이죠.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this is 이런 표현 쓰겠죠. This is a goat show 하면 되겠죠. This is a goat show. Goat show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 동생 뭐 이런 거할때 동격 쓰죠. 뭐뭐인 뭐할때 뭐뭐인 스티브가 그럼 참가하다라는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참가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테이크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my younger brother 했네. my younger brother 하고 꼭 쉼표 해야 되겠죠. my younger brother in 스티브가 예, 그래서 entered it 했네요. entered it 여러 가지 표현인데 여기는 entered 썼습니다. 뭐요 쉼표는 다른 쉼표랑 다릅니다. 이런 쉼표를 보고는 동격이라고 그랬고요. 예, 동격의 해석은 my younger brother in Steve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enter는 조심해야 될게 여기다가 enter 뭐 at이라든지 뭐 into라든지 이런 전치사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것은 the go to show죠. go to show. my younger brother Steve가 entered the go to show. go to show에 참가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쇼에 나오는 염소들은 몸집이 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건강해야만 한다. 자, 이제 그 염소들의 참가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소들의 참가 자격. 염소들은 어떤 참가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은 좀 중요하고요. 뭐 요런 표현. 쇼에 나오는 염소들 앞만 길어봤자 뭐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불필요의 표현. 뭐뭐 할 필요 없다. 불필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나 건강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죠. 그러니까 뭐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뭐뭐 할 필요가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사용되겠죠. 예, 쇼에 나오는 염소들이란 표현은 the goat in the show 하면 되겠죠. the goat in the show 앞만 길어봤자 they였죠. 할 필요 없다 할 때는 바로 don't have to 하면 되겠죠. don't have to the goat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뭐 덩치 큰 빅쓰면 되겠죠. The girl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big. 그러나 but 그들은 건강해야만 한다. They have to be 하면 되겠죠. They have to be healthy. 그러니까 오케이, 중요한 문장이고요. 일단 the girls in the show 안만 길어봤자 쇼 보고 이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우츠가 주인공이니까 데이고요. 그들은 The Goats in the Show는 할 필요 없다. They don't have to be big. 비동사 이런 거 많이들 빼먹습니다, 학생들. Don't have to 뒤엔 동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오고 싶으면 동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비동사 써서. The Goat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big, but the Goats in the Show 대신 맞죠? The Goats in the Show have to be healthy. 오케이, 그래서 big 할 필요는 없지만 don't have to be big이지만 have to be healthy, 건강은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들은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한다. 상을 타기. 자, 요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 일단 생산하다라는 어휘 알아야 되겠죠, 피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많은 우유는 셀수 없으니까 뭐이 많은이란 표현 뭐로 해야 된다. 뭐 그들은 the goats 대신 왔죠. 그들은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한다. 뭐 의무죠, 의무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상을 타기 위하여. 상을 타. 그러니까 상을 타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주면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 된다.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have to produce죠. They have to produce. 다음에 뭐 a lot of milk 하면 되겠죠. A lot of milk. They have to produce. The goats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그다음에 상 타다가 winner prize죠. 그럼 상 타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the winner priz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goats 대신 왔고요. The goats have to produce. 만들어내다라는 표현. have to 뒤에. 그다음에 뭐 a lot of는 mu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밀크 셀수 없으니까 much milk. 그다음에 to win a priz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Why do they have to produce much milk죠? Why do they have to produce much milk? 왜 많은 much milk를 produce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to win a prize, 상을 받기 위하여니까 여기다가 in order라든지 또는 so as 같은 걸쓸 수가 있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뭐 학교에서 목적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적어는 아닙니다. 의도를 나타내, 목적 또는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상 타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스티브는 그의 염소 보니를 잘 돌보았다. 뭐 이번에 표현에는 스티브는 무엇을 그의 염소 보니를 어찌 돌보았다? 잘 돌보았다. 시제가 과거가 돼야 되겠죠. 과거 시제. 이번에는 과거 시제 써야 되고. 뭐잘 돌보다의 표현은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돌보다가 take care of죠. take care of. 이거 말고도 뭐가 있다? 돌보다. look after도 있죠. look after. 남의 care for 같은 것들. 돌보다.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이런 것들이 돌보다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잘 돌봤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잘 돌보다라는 표현이니까. 잘 돌봤다는 표현이니까 일단 아까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자, 여기에 care는 명사죠. 여기에 care가 명사고 여기에 care는 동사예요. 그러면 care for 뭐 얘를 it이라고 할게요. 여기 it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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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good을 넣을 수 있습니다. Take good care of it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care는 동사니까 care for it well이 와야 되겠죠. Well,
여기 어찌시 와야 될 자리니까 칸이 모자라네요. 여기 well입니다. well. care for it well. 얘도 마찬가지 얘를 가지고 잘 돌보다 할 때는 어찌시 써야 되니까 look after it well 이런 것들. take good care of it, care for it well, look after it well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요걸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얘는 과거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스티브가 뭐 했다? took good care of 했네요. took good care of, 그 다음에 동격 썼겠죠. 여기에 그의 염소 보니 할 때 his goat, 쉼표 있죠? 아니 다를까? 보니 스티브 took good care of his goat, 보니 스티브가 그의 고트인 보니를 잘 돌보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요거 요런 표현 take care of를 응용해서 잘 돌보다 할 때 care가 명사니까 여기 형용사 오고요. 뭐 looked after his goat Bonnie well 할 수도 있고 cared for his goat Bonnie well 뭐 good을 쓸 수도 있고 well을 쓸 수도 있는데 형용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동격이 있습니다. 그의 고트인 보니를 잘 돌봤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오케이. 몇 번 잘 되고 있나? 오케이. 다음 문장. 와우, 스티브와 보니가 하얀 리본인 3등. 여기 또 동격이 또 나오고 있죠. 하얀 리본하고 3등하고 같은 거죠. 3등상인 하얀 리본을 땄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뭐를 따다 이런 거 할 때 뭐 어떤 표현 쓰는지 얘도 와우 스티븐 보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스티븐 보니가 뭐 했다? 원했다. 시제 과거 썼죠. won a white ribbon 하면 되겠죠. won a white ribbon. 그 다음에 3등이란 표현은 third prize 하면 되겠죠. 와우 스티븐 보니 won a white ribbon third prize. 뭐 전체 전 국가에서 왔을 텐데 3등이면 엄청 잘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격이 있고요. 뭐 winner prize라는 표현의 과거형 winner prize 뭐 또는 one third prize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 에디 파커인데요. 에디 파커 남동생 이름은 스티브고요. 스티브는 entered the goat show에 참전했습니다. 내용 파악 이런 것들 참전해갖고 뭐 참가 조건은 뭐 don't have to be big인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they have to be healthy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탈려면 조건이 뭐다?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해야 된다. to win a prize 하기 위해서 상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표현. 이거 수거 꼭 알아야 돼, 둬야 되는 표현이죠. 이 수거. 그럼 뭐 I'm really proud of 하면 되겠죠. I'm so proud of them 하면 되겠죠. I'm so proud of them. Eddie Parker is so proud of Bonnie and Steve. 남동생과 보니가 이 댐이 가리키는 것은 남동생인 스티브하고 그 다음에 보니죠. 염소인 보니. 뭐 보니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에서. 그래서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오케이, 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부분인 페어에서 State Fair of Texas에서 첫 번째 부분인 Goat Show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케이, Goat Show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오케이, Look at the goats here. 여기에 있는 goats들을 봐라. This is a goat show. 뭐 소개하는 표현이었죠. 뭐뭐를 받아. Look at죠. My younger brother 동격 스티브가 뭐했다? Entered the goat show. Goat show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a goat show가 아니고 the goat show 되겠죠. My younger brother 뭐 에디 파커의 남동생 이름 스티브인데 entered the goat show 했고요. 그다음에 the goats in the show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doesn't가 아니고 don't have to be big이었죠. Don't have to be 동사 조심하라 했습니다.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have to be healthy. 그래서 불필요한 참가, 불필요한 부분과 꼭 그 의무사항인 거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 be. 자, 바꿔 쓸 수 있는 거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don't need to 쓸 수 있죠. Don't need to be big.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뭐 하, 자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 need not이 조동사예요. need not이 조동사라 그랬어. 분명히 조동사라 그랬어.
자, need not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 자,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eed not을 쓸때 조심해야 될거몇 가지 얘기해주면, 먼저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할 때 she need not go there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기다가 s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조동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o를 써도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니까. She need not go there가 그녀가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라는 뜻인데, 같은 표현이 she doesn't have to go there가 되는 거죠. She doesn't have to go there. 또는 she doesn't need to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갈 필요 없다. doesn't need to go there. 이런 것들이 불필요를 표현하는 방법들인데, 이 need not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s 써도 안 되고 to를 써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the goats in the show need not be happy. Yeah, need not be big. The goats in the show need not be big. 뭐, don't need to be big.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must로 쓸수 있겠죠, 이번엔. must를 not이 없을 때는 have to나 must나 뜻이 똑같죠. They must be healthy. They have to be healthy. They need to be healthy.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해야만 한다. They have to produce였죠. They have to produce. 무엇을? A lot of milk를, much milk를 탕타기 위하여 to win a prize였죠. To win a prize. 상을 타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이 뭐냐?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스티브가 잘 돌봤어요. 시제 과거. Took good care of였죠. Steve took good care of his goat Bonnie. 여기 동격. 그의 염소인 Bonnie를 잘 돌봤다. 뭐 Bonnie 여자 이름으로 보니까 암컷인 모양이니까 암컷이 a lot of milk를 produce 하겠죠. 수컷이 a lot of milk를 produce 하진 않겠죠. Steve took good care of. Steve looked after his goat Bonnie well. Wow, Steve and Bonnie won a white ribbon third prize. 뭐전 국가에서 3등 탔으면 엄청 잘한 거죠. White ribbon인 동격. 3등인 white ribbon을 땄다. I'm so proud of Steve and Bonnie. Steve and Bonnie 대신 왔죠. Steve와 Bonnie가 엄청나게 이 수고 외워야 한다 했죠. Be proud of. 자랑스럽다라는 표현. 그래 엄청 proud of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입니다. 뭐 이제 점심시간이다 이런 얘기 하네요. 이제 점심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맛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괜찮은 이란 뜻도 있고요, 이 단어가. 괜찮은 이란 뜻도 있고, 또 박람회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람회 음식을 먹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괜찮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거 얘기할 때뭐그 아무 뜻 없는 뭔가를 사용하죠. 점심시간이다 이런 표현할 때 아무 의미 없고 짧은 단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인이고 앞부분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원이라서, 뭐, 그래서 우리가 점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이게, 이 부분이 뭐, 원인 거 결과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 시제로 표현했겠죠. 먹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볼까요? Now 시작하겠죠. Now.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s lunch time 쓰죠. It을 사용하죠. It.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so 우리가 먹고 있는 중이다. We are eating 하면 되겠죠. We are eating fair food. Now it's lunchtime, so we are eating fair food.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so 만약에 이 똑같은 문장을 so를 쓰지 않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so를 없애고 이 앞에다가 because를 쓰면 되겠죠. Because now it's lunchtime. We are eating fair food. 뭐 because만 쓰든지 so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둘다 같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Because now it's lunchtime, we are eating fair food 하든지 아니면 because 없애고 so를 넣어서 now it's lunchtime, so we are eating fair food. 그다음에 이 fair가 괜찮은 이런 뜻도 있고요, 박람회란 뜻도 있어요. 이게 박람회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음식 먹고 있는 중이다, 좋은 음식 먹고 있는 중이다, 또는 박람회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Now it's lunchtime, so we're eating fair food. 오케이, 진행형 시제로 표현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엄마야? 엄마 아빠는 나초와 파이타를 먹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죠. 오케이, 그들은 나초와 파이타를 먹고 있는 중이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표현할 때 시제가 진행형으로 할땐갈 건데 비동사 적당한 거 쓰면 되겠죠. 드시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이네요. 오케이. Okay. So mom and dad 안 되겠죠. Mom and dad are eating, having 해도 되겠죠. Eating 또는 having nacho and fajita. Nachos and fajitas 하고 있죠. Mom and dad are eating nachos and fajitas.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day니까 are 온다는 거, 진행형 시제 했다는 거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무엇을 먹고 계시는 중이었나요? 뭐 what are they eating? They are eating nachos and fajitas. 오케이. 그래서 텍스멕스 음식입니다. 요 약간 신조어 같은 게 보이죠? 여기 텍스멕스 음식이라는 요런 표현, 신조어. 뭐 텍스멕스 음식은 이 텍사스와 그다음에 멕시코가 섞여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텍스멕스. 뭐 이게 T로 시작하고 M으로 시작하고 뒷부분 똑같네요. 텍사스의 문화와 멕시코의 문화가 섞인 그러한 합쳐진 뭔가 뭐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퓨전 음식 뭐 그런 거 얘기하죠. 퓨전 음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ey are Tex-Mex food 하면 되겠죠. They are Tex-Mex food.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가 뭐 대신 왔냐 이건데요. Nachos and fajitas 대신 왔죠. Nachos and fajitas are Tex-Mex food다. 이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맘앤데드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나초와 파이타가 텍사스와 멕시코의 모든 문화가 섞여 있는 음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스멕스 음식은 음식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조합이라는 표현 영어로 C로 시작하는 단어 뭐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조합은 조합이 되었던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온 음식의 조합이다. 뭐 이런 거. 텍스멕스 푸드 신조어 같은 그런 표현이니까 텍스멕스 푸드가 약간 뭐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텍스멕스 푸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팩트를 알려주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시제는 현재겠죠. 그래서 텍스멕스 푸드 is a combination. 그렇죠. combination. combination은 combination인데 뭐의 combination입니까? 음식의 combination이니까 combination of food. 그렇죠? 음식의 조합 combination of food. 전치사 이런 거 조심해야죠. 무엇을 써야 되는지. 뭐뭐의 조합할 때 combination of라는 전치사 씁니다. 빈칸 되어 있을 때꼭 알아둬야 되고요. combination of food. 그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얘기해야 되니까 전치사 from이겠죠. from Texas and Mexico 하면 되겠죠. Tex-Mex food is a combination of food. 음식의 조합. 어디서 온 음식의 조합? from Texas and Mexico. 예,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뭐가 생략되었는지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있죠. 여기 뭔가가 생략됐죠.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온 음식, 푸드를 꾸며주고 있죠. 텍스멕스 푸드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텍스멕스 푸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Okay. Tex-Mex food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Okay. 매운 모양입니다. 멕시코 음식이 좀 매운 게 특징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중이다. 시제가 그거죠. 빨개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로 빨갛습니다가 아니고 빨갛습니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빨개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아니 이런 느낌은 무슨 동사로 표현하는데 이런 느낌이니까. 예, 그래서 빨개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아빠의 파이터가 너무 맵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이 오고 있죠, 원인.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를 이렇게 보내고 아빠의 파이터가 너무 맵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왜요?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아빠의 파이터가 너무 맵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그 소를 썼나요? 비코드를 썼나요?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해 두면 좋겠죠. 예, 그래서 that face 하면 되겠죠. That face is 변하고 있는 중이니까 is getting red 하면 되겠죠. That face is getting red. 이 부분 중요합니다. 빨갛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because his 파이타 단수네요. 파이타 is 너무 매우니까 too spicy 하면 되겠죠. His 파이타 is too spicy. Dad's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fajita is too spic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 점점 변하고 있는 중이다. 빨갛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getting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고 있었습니까?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라는 뜻으로 get 뒤에 어떤 시를 넣을 수도 있겠죠. get 어떤 또 뭐가 있었습니까? turn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이런 표현들이 점점 변해간다. 이 뒤에 전부 다 어떤 시를 집어넣으면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Get red, turn red, become red, grow red. That face is turning red, becoming red, growing red. 점점 빨갛게 변해간다.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온다는 거, 어떤 시가 온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his fajita is too spicy. 너무 맵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소를 쓰고 싶다 이 똑같은 표현을 그러면 that paita is too spicy so that face is getting r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거 잠깐 살펴보면 뭐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게 누가 여기에 주어 동사 이게 절이죠 절. 절 요걸 보고 이유의 절이라고 합니다.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외에 부사절 표현할 수 있는 거 주어 동사 이렇게 와서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이렇게 합쳐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 쓸수 있는 게 since가 있습니다. since도 있고 as 같은 경우에도 as is paita is too spicy since is paita is too spicy since 같은 경우에 또 알아둬야 될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난 뜻으론 뭐뭐 이후로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누가 뭐뭐한 이후로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지만 이게 because하고 똑같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그 파이타의 맛이 어떤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파이타는 맛이 스파이시 매콤하다는 거. 멕시코 음식이 매콤한 것들이 많죠. Okay. That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paita is too spicy. 오케이. Okay. 다음 문장. 스티브와 나는 옥수수 핫도그를 먹고 있는 중이다. 뭐 스티브와 나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진행형 시제 할때 비동사 적합한 거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스티브 앤 아이 아 이팅 하면 되겠죠. 스티브 앤 아이 위니까 we are eating 뭐, 콘 덕스 하면 되겠죠. 이 옥수 개 개고기 먹는 거 아니니까 핫도그 할때그 덕이죠. 스티브 앤 아이 아 이팅 콘 덕스. 그래서 부모님은 뭐 먹고 있고 스티브랑 나는 뭐 먹고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해둬야 됩니다. 저 맘앤데드는 뭐 나초스 앤 파이타스를 먹고 계시고 스티브랑 아이는 콘벅스를 먹고 있는 중이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쿠키가 매우 맛있다. 뭐 쿠키는 셀수 있는 명사고 복수로 표현하니까 쿠키즈 are great. They taste great. 이거 해석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고쳐놔야 되겠네. 여기 데이는 쿠키가 아니고요. 콘독스 대신 왔죠. 이거 왜 이래요?
그것들이 맛이 끝내준다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Conducts 내쉬었으니까 쿠키가 아니죠. They taste great. Conducts taste great. 그 다음에 요 문장에서 요거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 우리말로는 뭐 끝내준 게 맛이 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되지. 반드시 부사형으로 뭐 greatly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얘 대신에 be 동사를 넣어도 conducts are great. 뭐 옥수수 핫도그가 맛있다.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훌륭하다라는 단순한 표현에서 훌륭, great한 맛이 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려는데 하는 역할은 감각동사 taste가 하는 역할이나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나 문법적인 역할은 똑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줘야 되죠. 이 conducts are great 해도 같은 뜻이니까 뭐 이거 왜 감각동사에 look 어떤 이런 거 있죠. look 어떤 뭐 sound 어떤 뭐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look happy 뭐 taste good 이런 것들. 예, 이거는 선생님 좀 이따 고쳐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Conducts taste great. 감독의 맛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은 다음 파트네요. 여기까지 뭐 음식 먹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now 뭐 여기 이세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이시냐 이런 얘기. It's lunch time. So. We are eating 시제 fair food, fair의 다양한 의미이겠습니다. 뭐 박람회 음식일 수도 있고요, 괜찮은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Mom and Dad are eating 진행형 시제 계속 나오고요. They are eating nachos and pitas. 부모님 뭐 드시고 계시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nachos and pitas지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 Nachos and pitas are Tex-Mex food. 밑에 문제 좀 이따 보고 나서 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텍스멕스 푸드에 대한 얘기하죠. 텍스멕스 푸드 is a combination of food죠. 음식의 결합이란 표현 통째로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온 푸드를 음식을 뭐 해놓은 거다? combination 해놓은 거다. combine 뜻이 뭐겠어요? combine. Combine, C-O-M-B-I-N-E 하면 이거는 결합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결합하다. Combination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 뭡니까? Which are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절도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지만 이와 같이 여기 보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니까 전치사 구라고 하죠. 전치사 구도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죠. Tex-Mex food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dead face. 점점 변하고 있는 중이죠. Dead face is니까 is turning 뭐 getting 썼죠. Getting, turning, growing, becoming, getting red 빨개지고 있다. 왜? Because his paita is 너무 매우니까 too spicy. 파이타의 맛이 어떻다? 너무 맵기 때문에. Why Dad's face is getting red? Why is Dad's face getting red? It is getting red because his paita is too spicy. 파이타 맛이 어떻다는 내용 파악할 수 있고요. 변해 변해가는 중이다. Steve and I, we are eating conducts. They taste great.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된다는 거. Greatly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콘덕스 대신 먹습니다. 콘덕스 테이스트 그레이트. 헤이, 그래서 음식 먹는 얘기 쭉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페어푸드 먹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은 텍스멕스 푸드인 나초스 앤 파이타스 드셨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얼굴은 얼굴이 빨개지고요. 파이타가 맵기 때문이죠. 나초가 맵다 이러면 안 되겠고요. 파이타가 스파이시하고요. 스티브 앤 아이는 콘덕스 먹습니다. 되게 콘덕스 테이스트 그레이트. 콘덕스 맛이 좋다. 오케이. 네, 그래. 그래서 문제 여기에 TF라는 거 보면 The State Fair of Texas has a long history. 텍사스 주 박람회는 긴 역사, 그렇죠. Over 130 years의 history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 이즈 조이닝 더 고쇼가 아니고 스티브 이즈 조이닝 어 고쇼 해야 되겠죠. 스티브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스티브는 누구다? 에디즈 영거 브라더라는 거. 에디즈 영거 브라더 스티브 이즈 조이닝 더 골드 쇼. 그다음에 여기에 본문에는 요거로 어떻게 했냐? is entering 했죠. 스티브 is entering the gold show. 참가하다는 뜻으로 join도 쓸수 있고 enter도 쓸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그 join은 전치사를 붙여 쓰기도 합니다. joining in the gold show. 뭐 자동사 타동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틀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he goats in the show day 이거 조이시메라 했죠. 이거 day죠. day. 그러니까 여기 has가 아니고 have죠. The goats in the show. 쇼에 참가하는 goats는 have to be big. 커야만 한다. To win the prize.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죠.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였습니다. The goats in the show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였죠. 오케이. 본문에는 The goat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have to be healthy. 건강해야 돼. 건강한 거에 척도가 바로 많은 밀크를 프로듀스 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스티브 앤 히스 고트 원 퍼스트 프라이즈에서 틀렸죠. 스티브 앤 히스 고트 이름이 보니였죠. 스티브 앤 히스 고트인 보니가 third 프라이즈를 받았고 third 프라이즈로 받은 게 바로 뭐다? 화이트 리본이었죠. 하나 받았네요. 리본을 받았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에디. 에디 is very proud of his brother and Bonnie. 그렇죠. 보니가 바로 아까 그 고트의 이름이었죠. His brother가 스티브고요. 스티브와 his goat인 보니가 매우 proud of, 매우 자랑스럽다. 아이고 T죠 T. 그래서 뭐 이렇게 고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파악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퀼트 콘테스트로 넘어가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제안하는 표현이죠. 다 같이 뭐뭐 합시다. 그래서 뭐 Let's move on to 하면 되겠죠. Let's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하면 되겠죠. Let's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Contest. Let's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오케이. 그래서 뭐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Shall we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뭐 이런 것도 있죠. Why don't we moving on to the quilt contest? 뭐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뭐 Why don't we moving? 아, Why don't we move? 미안. Why don't we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move on to the quilt contest? 또는 뭐 How about, what about 쓰면 그때는 moving으로 바뀌죠. How about moving? What about moving on to the quilt contest? 그 다음에 뭐 Shall we move on to the quiz contest? Let's move on to the quiz contest.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었고요. 이제 퀼트 콘테스트장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퀼팅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뭐그또 스테이트 페어 오브 텍사스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퀼팅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죠. 어떤 팩트를 얘기합니다. 팩트를 얘기하니까 시제가 궁금했죠. So, quilting has a long tradition. 하면 되겠죠. Quilting has a long tradition. 예, 그래서 뭐 요거 뭐 하는 놈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tradition이란 단어 알아주시고요. 예, 뭐 오랜 전통을 long tradition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long history를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거죠. Quilting has a long tradition. 그래서 일단 퀼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퀼팅이 뭔지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는 천이 비쌌었다. 이거 과거 사실이니까 시제가 뭐겠어요? 과거 사실이니까. 그렇죠? 과거 사실이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겠죠, 뭐. 오케이. 뭐 클로스고요. 클로스. 클로스 셀수 없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in the past 같은 거겠죠. in the past. 뭐 현재는 이런 거할때 in the present, in the present를 뭐그 선물 속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죠 친구들 중엔. 동의는 아닐 거고.
In the past, 과거에는 cloth fabric 했네요. Fabric was expensive. In the past, fabric was expensive.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니까 시제가 당연히 과거가 와야 되겠고요. 뭐 천이란 단어로 뭐 cloth라든지 fabric 같은 거 있고, 뭐 expensive 반대말 아시죠? cheap이죠, cheap. 오케이, 그래서 cloth fabric이 비쌌었다. 과거에는 천이 비쌌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퀼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퀼트라는 걸 해석하면 퀼트가 퀼팅이 누비 이불 만드는 걸 보고 퀼팅이라 그러죠. 뜨개질 같은 거 퀼트라 그러죠. 뜨개질을 뭔가 조각조각 나 있는 이런 조각천들을 이렇게 막 얼기 막 이렇게 바느질 막 해갖고 이어붙이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쁘게 이어붙일 수도 있고 이런 뭐 어떤 패턴 모양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뭐 조각천을 가지고 이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의 전통이 이어진 게 퀼팅이 되었단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네요.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 담요를 만들다를 의도를 나타내는 말로 바꿨죠. 중요한 표현이고요. 사람들은 뭐 했다? 작은 천 조각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천이란 단어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대신 요렇게 쓰죠. 뭐뭐뭐 오브 이렇게 쓰죠. 작은 조각의 천들 이렇게 하죠. 스몰 이렇게 하죠. 오케이, 모으다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고 시제는 과거죠. 과거에 작은 천 조각들을 모았고 그리고 함께 꿰매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무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과거 의무. 좀 중요한 문장이겠죠, 이 문장. 다른 문장보다도. 과거의 의무 표현. 과거에 그래야만 했었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의도를 나타내면 in order to make겠죠. In order to make a blanket. To make a blanket. 사람들이 뭐 했다? People이 모아야만 했었다네요. Had to collect. 무엇을? 작은 천 조각들. Small pieces of fabric이죠. People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had to 생략할 수 있고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갑자기 동사 원형처럼 보이죠. So them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표시하면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 to make a blanket 하기 위하여 의도니까 여기 앞에 in order라든지 또는 so as 같은 걸쓸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죠. In order to make a blanket, people had to collect. 중요한 것도 나오죠. 모아야만 했었다. had to 동사원형.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그다음에 fabric 세지 못하지만 piece는 세니까. 뭐 종이 한 장도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뭐 종이 두 장,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하듯이 paper랑 fabric. 전부 셀수 없으니까 이렇게 단위 명사의 복수형 씁니다.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여기 생략된 말은 they had to죠. They had to sew them together. 그것들을 한데 바느질 해야만 했었다. them은 뭐 대신 왔냐? the small pieces of fabric 대신 왔죠. the small pieces. They had to sew the small pieces of fabric together. 다음에 so 요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요거는 C의 과거형이죠. 보았다죠 이건. so 바느질하다 원형입니다. 원형. 여기에 sewed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had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they had to니까 they had to sewed가 아니고 they had to sew them together.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해야만 했던 게두 개가 있죠. 과거에 해야만 했던 게두 개가 있죠. 과거에 의무가 두 가지 있죠. Had to collect, had to sew them together. To make a blanket. 중요한 문장입니다. People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they had to sew them together. 한 개. To make a blanket, people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sew them together.
다음 문장. 할머니와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야만길에 왔자 그들이 저 빈돌라템을 나왔네요. 매주마다 뭐 했다? 퀼팅 모임을 했었다. 이거는 시제가 뭐겠다? 참가하기 전에 일이니까 단순 과거겠죠. Grandma and her friends 하면 되겠죠. Grandma and her friends가 뭐 했다? had 했었다. 무엇을? quilting bee를. had가 quilting bee를. 그 다음에 빈돌라템 말 every weekend. 왜 every week네요. 자, 주말이 아니고 그냥 매주마다니까. Grandma와 and her friends가 had a quilting bee. bee가 벌이란 뜻도 있지만 모임, 뭐 동호회 이런 뜻도 있습니다. quilting bee. 모여서 재잘재잘 떠들면서 막 붕붕붕 뭐 웅성웅성웅성거리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뭐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모여서 된다고 퀼팅 비뭐 무슨 무슨 비뭐 스펠링 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란 단어. 자기 퀼팅은 둘중 뭐다? 동명사람이 동명사죠. 왜냐하면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임이 아니고 바느질 하는 것을 위한 비니까요. 바느질 하는 것을 위한 비. 이거 러닝 머신 할때 ING하고 같은 겁니다.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머신 for 러닝이죠. 이것도 비 for 퀼팅이죠. 퀼팅 하는 것을 위한 모임 비. 오케이, 시제 과거에 했던 거니까 had 썼고요. had a quilting bee every week. 오케이, 할머니하고 친구분들이 모여서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예, 그래서 할머니와 친구분들은 왜그 대회를 위해 무엇을 이불을 손질해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무를 또 얘기하고 있죠. 과거 의무 손질해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이란 표현이죠. 6개월 이상 동안, 6개월 이상 이불 손질을 해야 됐다. 그러니까 뭐 대회 나가는 거니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y had to work. 작업하는 거죠. They had to work on. They had to work on. 뭐, 그럼 이불을 봐야 되니까. The quilt 했죠. Work on the quilt. 뭐를 위한 quilt? For the contest 하면 되겠죠. 전치사 for 쓴다라는 거. They had to work on the quilt for the contest. 6개월 이상 동안, 뭐뭐 이상이라는 표현 또 나오고 있죠. For over 6 months. 예, 주목해야 될 부분, 과거의 의무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다라는 표현은 work on. 그래서 they had to work on. 저거 손질해야만 했었다. 작업을 해야만 했었다. they가 가리키는 건 grandma and her friends. 할머니와 친구분들이 had to work on the quilt. 오케이, 뭐를 위한 quilt? For the contest.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이불을. 뭐, 위해라고 돼 있는데, 위한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대회를 위한 이불을. The quilt for the contest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for 숫자, 시간 단위 써야죠. For over 6 months. 6개월 이상 동안. had to work on 작업을 해야만 했었다. 뭐 이거 during 뒤에는 어떤 것 온다는 거뭐 귀에 딱지 않겠죠. during 어떤 것, 그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은 while이죠. while 뒤엔 주어 동사,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다음에 over 아까 뭐라고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까? 뭐뭐 이상은 more than이고 반대말은 뭐뭐 이하고 영어로는 less than이나 또는 아이고 미안. 또는 under 같은 게 있다 했습니다. 뭐뭐 이하, under, less than 뭐뭐 이하고요. more than, over 뭐뭐 이상이죠. for over 6 months. 0개월 이상. 그 다음에 보세요. 더 퀼트는 매우 화려하고 독특하다. look 이러겠죠. 더 퀼트. 더 퀼트 그냥 안만 길어봤자 it's very colorful and uniqu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더 퀼트 for the contest 대신 왔죠. 더 퀼트 대신 왔죠. 퀼트가 very colorful and unique 매우 화려하고 독특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부분은 자 여기까지 퀼트에 대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퀼트 콘테스트로 넘어갑시다. Let's move on to였죠. Let's move on to.
quiet contest. 이거 shall we move on to the quiet contest? How about moving on to the quiet contest? 다양한 제안하는 표현들 꼭 정리해 두시고요. 오케이, 퀼팅 동명사죠. 퀼트 바느질 누비물 만들기 하는 것은 has a long tradition,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에 in the past에 fabric was expensive, cloth was expensive, 천이 비쌌다. 오케이, 과거니까 여기 시제 과거. To make a blanket 하기 위하여 주요 표현이죠. In order to make a blanket, people had to collect. 모아야만 했었죠. Had to collect. Collect 대신 쓸 수 있는 건 gather 같은 단어도 알아주시고요. Had to gather small pieces of fabric. Fabric 작은 천 조각들. Small pieces of fabric. And 여기 생략된 말. They had to니까 여기에는 뭐 과거 시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Sold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So 동사원형. So the small pieces of fabric, small pieces of fabric together. 그래서 천이 비싸니까 작은 것들 막 모아서 커다란 거 만들었단 얘기죠. 그래서 grandma and her friends had a quilting bee. 과거에 했던 행동. How often? Every week마다, 매주마다 quilting bee. bee가 벌이 아니고 모임, 뭐 동호회 같은 그런 느낌이다. They, grandma and friends는 had to work on 작업을 열심히 해야만 했었다. The quilt for the contest를, 저 contest를 위한 quilt를 6개월 이상 동안 for over more than 6 months. Look, it's very colorful and unique. Colorful and unique. 매우 더 퀼트 대신 맞자 했죠. The quilt is very colorful and uniqu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부분. Okay.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부분은 Okay.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부분은 텍사스 스타를 타다란 말을 타는 것 만들었죠.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부분은 여기에 ing겠어요? ed겠어요?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ing겠어? ed겠어? 이 표현할 때 미리 알아주시고요. 뭐 하루 중 of the day 이렇게 표현하죠. of the day.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라는 거. 최상급 나왔고 ing냐 ed냐. 그 다음에 텍사스 스타 타다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죠. 뭐 여러가지 문법적인 식들이 들어가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텍사스 스타 타다를 타는 것 했고 것이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이 뭐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도 되고 동 명사 형태 어느 걸 써도 상관없죠. 둘 다 상관없다. 왜냐하면 목적어 같으면 뭐 want 쪽이 목적으로 가지는 건지 enjoy 쪽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지만 이거는 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로 사용되니까 to 부정사 써도 상관없고 동명사 써도 상관없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제는 현재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most 쓰겠죠. the most exciting part겠죠. The most exciting part 하루 중에서 of the day는 이게 하루 중 가장 신나는 비유 이렇게 표현해 주죠.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는